커피처럼 풍미가 있는 그룹이죠. 오늘 아주 감성 충만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을과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어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노을 선배님, 이상무원 씨, 전우성 씨, 나성호 씨, 강민성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찾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우, 저희도 좋네요. 누군가가 너무... 이렇게 저희를 찾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럼 그럼 아무도 네. 안 찾아줘봐. 네. 근데 좀 많이 찾진 않아요. 뭐, 네네네. 그렇죠. 간간이. 간간이. 아니 그때도 이런 토크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난리가 났었어요 댓글창들이. 오, 진짜요? 네, 기사에 뭐 이런 건 없던데. 네.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 난리 날 정도면 아니, 정말, 기사가 나오네요.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랑 들으셨던 모든 분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재밌다. 입담들이 장난이 아니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재밌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네. 즐거운 시간. 네. 아니,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요. 저희가 여기를 나오고 난 다음에 웬디 씨의 시상식 캐롤 불렀던 모습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무대를 찢으셨거든요. 네. 웬디 씨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럼... 6월인데 네. 캐롤을 6개월 동안 캐롤을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는 진짜 꼭 한 번씩 네. 찾아서 봐야 돼요. 아이고, 진짜. 네. 그 감사... 6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건가 봐요. 네네. 그 무대와 웬디 씨의 뽀글머리가 진짜 펌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오늘 알았어요. 고데기였다는. 네. 네. 아유, 부끄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지냈어요 다른 분들? 저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좀 아니에요, 그냥 마음껏 편하게. 네. 네. 우리 성호 씨 저희...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가 그 출연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투어를 했어요. 와, 연말에. 네네네네네. 그래갖고 진짜 거의 한 11개 도시에서 투어로 그렇게 한 2년 만에 연말에 콘서트를 해서 너무 좋았고 그때도 그리고... 11월인 거 보니까 또 콘서트 홍보한답시고 나왔었나 보네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신곡도 노래, 나왔고 그래서 한 거지 뭐. 네. 겸사겸사 한 거잖아. 네. 표정은 이거 보니까 우리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네. 이 노래를 네. 보니까 악착같이 나오겠다고. 아니에요. 두 손을 그냥 매니저가 와서 싹싹 빌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부탁을 해도 청취자의 반응이 안 좋으면 섭외가 안 되지. 네. 네. 뭐가 없을 네. 때 그럼. 나와야 부르는 거야. 저 죄송한데 DJ분이 계시거든요. 네.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저는 네네. 궁금해가지고 재밌어요. 저희 또 오는 차 안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아껴놔야지 뭐. 또 근황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7072님께서 웬디 오늘 노을 선배님들 나오신 다고 해서 티셔츠에 노우라고 써 있는 거 입고 온 거 같나요? 아래에 을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역시라고 하셨는데 되게 센스 있으시다야. 7072 님. 예. 아니 나는 또 아니 노우 이렇게 돼 있길래 우리를 반대한다는 건 줄 알고. 네. 아니 그러니까 노우를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밑에 예, 네, 아니요. 오픈 안 하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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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네. 을이겠죠. 뭐.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네, 네. 이 엘이겠죠? 네, 이 엘. 네. 아니 저도 지금 알아가지고 우리 청취자들이 네. 진짜 그 애정이 많다. 그럼 네. 별걸 다. 네. 네. 센스가 아주. 웬디 씨는 이거 입고 그냥 거울 보셨을 땐 그냥 아니, 옷이라고 생각하셨을 제가 텐데. 제가 이게 제 옷이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네. 세 가지의 옷이 있었어요. 야. 세 가지가 옷이 있었는데 제가 보질 않고 오늘 이거 입을게 하고 그냥 입었거든요. 야. 그리고 저랑 스트레스가 오늘 똑같았어요 마음이. 언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같았어요 오늘 이랬는데 딱 노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 그래 네네. 이 약간 베스트도 약간 노을 색깔 빨간색도 근데 너무 영안지지 마. 너무 영안지지 마. 나 너무 없어 보여. 없어 보였어?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감사드려요. 아니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피부톤에 맞는 어울리는 색 찾는 퍼스널 거. 퍼스널 컬러. 네, 네. 웜톤 쿨톤. 근데 맞아요, 맞아요. 레드벨벳이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진짜 레드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혹시 퍼스널 컬러일지도. 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맞죠. 근데 빨간색 입으면 좀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와. 맞아. 근데 그 혹시 레드벨벳도 저희 때는 이제 풍선 색깔이 있었잖아요. 팬분들이. 네. 저희가 빨간색이었거든요.
펄 빨강 네네네네네. 저희도 상징색이 있어요. 아, 어떤 네. 어떤 색이죠? 저는 약간 코랄 빛의 약간 아~ 코랄인데 오렌지와 살색이 좀 더 섞인 코랄? 아~ 와. 무슨 옛날 말로 주황색이죠. 아, 주황색. 아, 달라요. 아, 코랄 여자들이 아~ 좀 어려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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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네. 연한 네. 그렇죠, 주황 그렇죠.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님께서 노을 콘서트 하네요. 이번 주 토, 일. 와, 와. 육아 네. 탈출하고 보러 가고 싶네요라고. 아, 육아.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힘드시겠다. 이번에 또 소극장 콘서트를 하신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저희가 그냥 매년 올해 6월에는 소극장 콘서트를 서울에서만 하고 네. 그리고 연말에는 투어로 이제 대극장에서 전국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근데 사실 소극장이 아니라 극장이 좀 커졌어요. 우와. 그 사실을 모르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네. 그러니까 극장 이름만 알고 몇 석인지는 몰랐다가 을, 예, 을에 이제 소극장 사이즈겠지 했는데 거의 1000석 뭐 이렇게 돼서 오. 소극장은 아니고 오. 중극장인데 이제 관객분들 숫자만 소극장 숫자 아유 왜 그렇게 얘기 여기 에이. 기대감을 해야지 아, 그래서 오늘 SBS에서. 이렇게 나왔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에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 에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천석인 이유가 꽉 차려고 그렇게 또 한 거니까 네네 네. 아, 대관이 어려워요 요즘에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연말까지 꽉 찼대 맞지 네, 너무 꽉 찼어요 네. 올해 레드벨벳이 이제... 어렵다고 하면 진짜 뭐, 말다 했죠 그렇죠. 진짜 연말까지 꽉 찼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번에 또 축하드려요 조회수 네 아 네. 뭐 왜 이렇게 많이 알아 4위 네, 맞아요. 네, 4위에 랭크됐거든요. 와, 어떤 조회수? 전 유튜브로 가장 많은 유튜브로 맞아요. 조회수를 기록. 와. 엄청난 기록을. 아니, 와 어떻게 이런 디테일까지 다? 아 저는 원래 팬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맞아요. 저번에도 사이코도 그렇고. 네, 그 노래 네. 그 SM에서 이렇게 한 번씩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 편곡 다시 해가지고 아, 네네네네네네. 저 그것도 다 듣거든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가지고 리믹스에서 나오는 거. 네, 네 리믹스 우와. 버전. SM 가고 싶어? 진짜 좋아. SM 지금이라도 가고 싶지. 저희 하. 아주 잠시라도. 오 1세대 1세대. 우와. 약간 이 그때 스타일이거든요. 저 JYP 네. 연습생일 때 SM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우리 성호 씨는 JYP가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JYP 이미 있을 때여서. 네. 그냥 그렇게 아. 얘기했어요. 근데 얼굴은 SM 쪽 아니에요, 근데? SM에 네.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뽀얗고 맞아요. 약간 키씨도 되게 뽀얗잖아요. 엄청. 약간 네. 그 느낌이 오, 맞아요. 좀 비슷한. 좀 저, 오, 맞아요, 노란 맞아요. 거 좀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후회, 진짜. 뭐 20년 만에 그런 질문을 해. 제가 거기 가면 또 막 춤도 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이쁘장하게 생겼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진짜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했는데. 의식의 흐름이란. 네. 무슨 가요제에 나갔는데 상을 받았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 그걸 다 보러 다니시나 봐요. 맞아요. 진짜? 다 어디든 너무 깜짝 다 계세요. 2000년 어디든 다 계세요. 어디든 다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외국에도 계신데 뭐. 네, 맞아요, 맞아요. 요새는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콘서트 홍보를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네. 아 이번에 저희 콘서트 홍보할 거 있어요. 네. 이번 연말에는 저희가 한동안은 이제 개인 무대를 안 했거든요. 솔로. 아~ 이번 콘서트 때는 각자 솔로 무대를 한다. 너무 좋겠다. 엄청 특별한 건 또 아니네요. 아니 네. 특별하죠. 정말 특별하죠. 아니, 뭐 그러면 뭐 대부분 거니까. 많이 하니까. 아니 근데 일단 네.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콘서트의 제목이랑 뭐 이런 콘서트 컨셉이나 네. 이런 것도 좀 알. 네 말씀해 주세요. 정리해서 해주세요. 네, 성호 씨 네. 담당자잖아요. 저희가 담당 홍보 담당인데. 카페 6월이라는 타이틀로 사실 매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카페에 온 것 같은 그런 소극장의 느낌을 주려고 공연장이지만 카페에 와서 뭔가 커피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토크도 하고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또 작가님들이 또 센스 있게 저희 오프닝 소개 멘트를 네. 오, 그런 지난 건가? 커피처럼 풍미가 있는 그룹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너무 제 과찬이세요. 왜냐면 아직은 저희 믹스 커피 같은 느낌이죠. 믹스 커피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에스프레소도 있고. 에스프레소. 아 우성형 약간 에스프레소. 네. 아 진짜요? 진한 느낌도 있고. 쓴다 써. 아니면 라떼 느낌도 있고. 성원은 카푸치노 어때요? 저 지금 카푸치노 좋아요. 거품이 많거든요. 얼굴에 거품 생기는.
거품색이야. 아니. 아니 거품이 무슨 젖더위야. 요즘 카페에서 아니,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까 세 명만 해도 아니 세 명만 해도 시끄러우니까 저기는 야 제가 느꼈을 때는 쳐 내리라고 하얀 거품 얘기한 거야. 하얀 뽀얀 제가 느꼈을 때 약간 카라멜 마키아또 아 카라멜 마키아또 느낌이 나고 네. 모카라떼 오 모카라떼 그리고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그리고 진하게. 라떼 아 라떼 딱 요렇게 라떼인데 우유를 좀 많이 넣은 거 있죠. 네, 어, 약간 부드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락토프리 목장에서 바로 6월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고 오늘 네. 또 특별히 아, 네. 저번이랑 또 같게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라디오니까 아, 저희는 아. 그냥 떠드는 게 더 좋긴 한데 아니요 네. 어떤 곡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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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부르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AR 들으면,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DJ의 그 힘으로써? 제 힘이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저번에도 너무 기호강을 해가지고 아이고, 별 말씀. 네. 이번에도 듣고 싶거든요. 오늘 어떤 곡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참여했던 영화 OST 주제가 골랐어요. 어, 반창고라는 곡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을 선배님 부르는 반창고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사랑이란 쉽지가 않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컸나 봐. 어떤 말도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샌가 너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내 귀 안 들려. 너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 스며들어 내 머리를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을 선배님의 반창고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시 네. 그 노을 선배님의 시그니처인 약간 이절가면은 서로 서로를 계속 부르는 그 한명한 명씩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좀 봤는데 네. 세 명은 의자를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소호는 네. 가만히 딱 서서 가만히 부르는 거. 아, 네. 뭔가 신나는 거 부르는데 아니 나 또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까? 아, 장난치는 거죠.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거야. 아니 아니. 라디오잖아요. 아니 내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흥을 좀 이렇게 그래, 발라드 부르듯이 사람들이 딱 신나게 부르고 있었는데 뭐 하나 걸려라 이거야. 마음씨가 생방이니까 뭐 여유가 없고 고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을 고약하다고요? 하고 싶네. 생방을 이용하는 거지 생방을. 그러니까. 아니 문장현님께서 노래 부르실 때 문자를 보내셨는데 조금 전까지 싸우던 분들 만나 했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또 약간 네, 저희는 노래하는 기계처럼 싱잉머신처럼 네. 싱잉머신 노래하는 기계 네. 와, 재밌네요. 네. 네. 너무 잘하네. 또 정지호님께서 김성님께서 소리 질러 라고 해서 소리 지르다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오밤 아이고, 중에 아이고. 소리 지르냐고 하면서요. 아이고 네. 저도 질렀거든요. 아, 감사해요. 이렇게. 맞아요. 이 안에서 혼자 소리 지르셨죠? 네. 네. 아, 그전에는 이제 소리 질러가 네, 안 됐었죠.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수 질러. 맞아요, 맞아요. 뭐 핸드크림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스크림 말고 이제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뭐, 네,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풀렸어요. 이제 소리 질러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라디오에서 할 때는 네. 다 같이 지르라고 하면 안 되죠. 공공장소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전에 소리 이거 소리 질러 하다 살해 한번 걸렸어요. 아~ 소리 질러! 이래 나왔는데 소리 질러!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로 껴가지고 뭐가 네. 짧게 끊어졌어요 아주. 질러! 오늘도 역시 정말. 너무 재밌네요. 예. 네.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데 우리 노을 선배님들이 라이브뿐만 아니라 공연 네. 티켓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아, 네. 와! 한 500장 갖고 왔습니다. 남는 자리. 아니요. 원래 라디오 이렇게 출연하면은 네. 네. 그 청취자분들께 와, 선물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하니까. 네네.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무려 10분께 6월 19일 일요일 카페에 6월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인 2매입니다. 우리 네. 문자. 부장인 거죠. 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혹시 하나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균성이부터. 이강희님께서 네 분 진심으로 싸운 적 있으세요? 절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뭐한 거야? 있으세요? 어디서 오셨어? 호흡이 빠졌어. 어디서 온 거야? 아 읽다가 호흡이 빠졌어. 사례들로. 아니 무슨 아니야. 에트루리아인인 줄 알았어.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막 진심으로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성품이 진심으로 싸운 적은 없네요. 네. 웬만하면 대화로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다르긴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다른데 일을 하면서는 좀 비슷하신가요? 맞아.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도 왜 그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런 거를 막 넘어서 막 행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서. 다행히. 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또 우리 손화진님. 손화진님께서 이틀 다 예매했어요. 솔로 무대 말고 관람 포인트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와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너무 진짜 화진님. 감사해요. 아유 뭐 두 번이나 보세요. 진짜 한 번 와주셔도 감사한데 네, 이렇게 두 번 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첫날하고 또 둘째 날이랑 느낌도 다르고 다르죠? 전해지는 네, 관객에 네. 따라 그 다르니까 두 번 갈 수밖에 없죠. 약간 보통. 첫날은 목이 쌩쌩해요. 아. 그리고 약간 좀 그 어설픈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레파토리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좀 막 익었어요. 그런데 흐름을 아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보다 목이 좀 힘들더라고 저는. 네. 그 분위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틀 다 예매하신 분들은 이 세트리스트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니까 노래가 네. 준비가 되면은 다 응원을 더 크게 할 준비가 되죠. 아, 그거 있다, 맞아. 그거 그게 더 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투어 그쵸, 같은 그쵸. 거 하면 아 계속 자주 보이시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멘트 할 때 약간 뻘쭘한 네. 게 있죠. 네. 아, 살짝씩 네. 바꿔요. 아. 그런 분들 꼭 앞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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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을 못 마주치죠. 멘트 똑같은 거. 똑같은 멘트 할 때는 저기 멀리 보면서. 아~ 네. 그래도 그 순간순간이 또 재밌죠. 맞아요. 에이. 맞습니다. 관람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막 뛰는 무대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네. 우와. 그런 것도 네. 있고. 너무 재밌겠다. 관람 포인트라는 게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처음 저희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저희 타이틀곡 위주로 알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이제 그런 노래를 들으려고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말도 많이 하고 진짜 재밌어요. 되게 까불까불 재밌더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너무 무겁지 않고 오. 재밌었다 편하고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저희가 것도 좀 말이 좀 많아서 계속 네. 대본이 네. 날아가네. 아, 네. 저희 그만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선배님들께 궁금한 질문들도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노을 선배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을 선배님들께 궁금한 질문들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우리 혹시 최태영님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노을님들 2019년도에 공연에서 보았는데 전윤성님의 신문경 씨 성대모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계속 읽어야 돼. 읽어주세요. 그 성대모사가. 네, 그 성대모사가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신문경 씨 닮은 꼴이시죠. 네. 성대모사도 있었나 봐. 아, 했었죠. 그 빙이 있잖아요. 그 아, 그 영화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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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뮤지컬처럼 했었잖아요. 19년도에.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그 네. 그 대사는 이제 약간 여기 좀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있고 그리고 그건 약간 빙의하는 모습을 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고 아, 그렇지. 보이는 라디오예요. 그러면 그러면 심은경 씨 얼굴만 힘들어질 수 얼굴 보여드리고 미소, 약간 그 대사가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느낌만 좀 느낌 한번 일단 미소로 한번 네, 네. 보여드리고 네 얼굴 모사입니다. 네. 어, 네. 아 좋네. 안면 모사예요, 여러분. 그 대사가 약간 네. 심은경 씨가 굉장히 좀 고되셨나 봐요. 대사 기억나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막 빙의하면서 이런 2012년 이런 대작 같은 면접 같은 막 이런 거 이런 거. 와, 저걸 아직도 외우고 있어. 네. 요. 그럼 막 쭉 이제 열포 나가는데 아 너무 이제 욕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 조심. 아 근데 저도 이 사진을 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얼굴 비교한 사진. 네, 그 묘사. 아, 형 사진을요? 네. 어 진짜 그 네. 어디서 있었어요? 나름 좀 유명한 가끔, 사진이에요. 가끔 네. 뜰 네. 때가 있었죠. 아까 그 표정 그대로 네.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오, 왜 날 보고 그래? 짜증나게. 너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줬어요. 네. 저는 수천 번을 봤어요. 네. 아. 네, 네. 왜 이렇게 앉았지 우리가? 우리 또. 공사구이님 문자나 부탁드릴게요. 네, 노을 선배님들 정말 말이 많으시네요. 크크크크. 친근한 이웃 주민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너무 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네. 아니 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꿀먹을 벙어리처럼 맞아, 있으면 걔 또 뭐야. 네, 이마에 주름 생기고 사고지. 있어요. 네. 아, 나 이렇게. 네, 라디오니까 저게 표정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말이 나와서 그래.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표정 써야 되는. 네, 이거 쓰고. 네. 웃겨. 또 질문이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육구 이사님께서 노을은 2002년도에 데뷔하셨는데 언제까지 쭉 함께 하시나요라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 먹을 거냐고요?
누구 한 명이 죽지 않는 이상. 아우 아우 정말. 아니 일단은 죽으면 셋이 하는 거지 뭘. 어 그런. 요요이 더 좋아지겠네요. 아우 무슨 소리야. 아, 인분의, 그런 거 몰라요 청취자들은. 아~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시겠어요. 근데 아, 예. 정말 롱런 엄청 롱런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건 저희 정말.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에요. 맞아. 우리 노을빛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절대. 네 진짜 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잘해야 네. 그래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야 롱런을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 중요하죠. 맞아 맞아 네.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네. 우리 박성훈님께서는 너무 팬입니다. 그런데 팀명이 왜 노을인지 궁금해요. 해진력도 있고 황혼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저번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네네. 해주시고 가셨는데 한 번 더 그 뜻은 이제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노을을 보면은 뭐 노란색 어쩔 때 핑크색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장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을이라고 지은 거고 사실 코랄. 예. 황혼은 이게 한자예요. 근데 네. 진영이 형이 나는 순 한글 이름으로 그룹 이름을 만들고 싶어. 나는 영어 이니셜 이런 거보다 그 순 한글로 만드는 게 더 어떤 면에서 더 세련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순 한글 이름으로 한 거예요. 노을 말고 뭐 석양도 있고 있는데 그건 다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JYP로 지으셨죠? 아, 아니 자기 이름이니까 이니셜로 한 거지. 그냥 박진영 해도 되는데. 아유. 아이, 회사 이름으로 좀 그렇잖아요. 아, 주식회사 박진영이 뭐야? 주식회사 아, 노을 다음 JYP인가요? 노을 다음이 JYP로 지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무슨 말이야 이자. 이 별이 나왔잖아요. 네. 아니 영어로 지었다길래 지오디 선배도 계시고 TTS에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저희 입으로는 이렇게 안 지으시더라고요. 다 영어. 왜냐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당시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세계적인 무대로 가야 되니까 그 저희는 딱 봐도 세계적으로만 못 갈 것 같다 생각하시죠. 내수용이죠. 내수용이지. 네. 네. 도메스틱이야. 도메스틱. 아니 뭐. 네. 아 오늘 제가 너무 웃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웃지 못하는 사람 성군이랑 저 아니에요? 왜요 왜? 뭐예요 도메스틱이? 도메스틱이 국내예요. 네. 국내요. 아, 국내요. 네.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은 해외고 이제 도메스틱은 아, 국내인데. 소매상 도매상 네, 그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틱이고 하는 거고. 네. 오토바이 얘기하는 줄. 따기 힘들죠. 네. 아. 아, 또 우리 노을 소배님 하면 저번에 오셔서 또 불러주시고 갔던 곡 우리 청혼이라는 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거의 18년 만에 새로운 축가곡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 제목이 그대가 있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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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형 담당자 해주세요. 제가 담당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혼 프로젝트로 이제 저희가 첫 가수로 불렀던 곡이라서 이제 청혼 세레나데 컨셉의 곡을 발표를 했던 거고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청혼하고 뭔가 비교해서 듣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저희가 4월에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봄이고 하니까 우리 너무 이별 노래만 많이 불렀고 좀 스윗한 곡을 부르자 그래서 예 발표했던 곡입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이별 노래가 좀 많다 네네네. 보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또 좋더라고요. 네. 저희도 부르는 저희도 아, 너무 좀 다른 정서를 아, 다른 정서 표현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예. 웃으면서 네. 이별도 한두 번이지 네. 예 그게 계속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저희가 것이 그 영상 찍었잖아요. 뮤비를 저희 버전도 있고 이제 배우 버전도 있는데 찍었죠. 네. 어우 웃으면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하시니까 웃으면서 하려니 좀 어색하긴 네네. 하더라. 아니 너무 좋더라고. 듣는 팬 입장으로서는 진짜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네네네. 아 역시 이거지 하면서 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성원님께서 얼굴이 유독 하얀 분이 계시는데 피 순환 되시는 거 맞죠? 어쩜 저리 하얀 거죠? 신기해요 라고. 네. 아니 근데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가 제가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동안 그냥 해주는 대로 봤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이 뭐 호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물어봤더니 좀 어두운 걸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선배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이 없을 것 같아요. 국내. 네. 내 수용인데 어떡하냐. 북유럽에 가야 돼. 네. 스웨덴에 가야 있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밀가루. 그래서 약간 왜냐면 약간 아니 저희는 약간의 핑크빛이나 노란빛이나 이게 섞인 게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약간 정말 하얘세요. 그냥 그렇죠. 하얘요. 그래서 봐봐 영상 봐봐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날라가실 것 같아요. 똑같은 톤으로 하면 이제 화면에서 너무 허해 보이니까 그리고 음영도 이렇게 왜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톤 살짝 어두운 걸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팔은 더 핑크빛이 도는 핑크빛이 도는 하얀색. 핏줄이 이제 다 보이고요. 네. 네. 저, 뭐 전분물 묻혀놓은 것 같아요. 아, 무슨 물이요? 전분이요. 전분. 정말 하얗죠. 뽀얀 물. 피는 너무 잘 순환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우리 이희심님께서 콘서트 가면 에어컨 틀어주나요? 라고. 근데 더울까봐. 근데 콘서트 가면은 에어컨 무조건 틀죠.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성호 씨는 끈적거리는 거 못 참는 친구여가지고. 아~ 네네. 성호 때문에 트는 거죠? 네. 아~ 무조건 틀어야 돼요. 에어컨. 집에서 정말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완전히 찬물로 끝까지 해놓고 샤워를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시원해요. 네. 그게 비법인가? 그게 근데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좀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수치도 가라앉히고. 맞아요. 찬물은 맞아요, 맞아요. 오늘부터 좋대요. 찬물 샤워해야겠다. 네. 한여름에는 시도해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2006년에 발표했던 저희 노래 중에 또 가사가 참 좋아서 저희가 아끼는 곡이에요. 전부 너였다.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노을 선배님의 전부 너였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가슴을 떼어놓지 살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닦을 힘도 숨쉴 힘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수한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기.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인데 하나 잃었을 뿐인데 세상이 비틀대고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우수한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저번에 나왔을 때도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딱 라이브를 해주시고 또 이것도 정말 다 좋아하는 네. 노래인데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하연님께서 전부 너였다. 전분 너였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성우였다. 네, 성우 너였다. 아, 네네. 아니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웃음거리가 됐네요. 아니. 그 다음에 이현주님께서 와 노래 너무 좋다. 떠나간 전 남친이 생각나네. 아, 왜 떠나갔어? 네, 아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가슴을 후벼파는 노래라고 해놓고 자기 파트로 균성이 넘어가는데 옆에서 이런 거 그런 거를 마이크를 좀 멀리 떼서 해야지. 나 웃음 네. 터져서 네. 혼났어. 난 이게 물 마셨는데? 줄 알았어. 물 마시고 이거 했어요. 아 네네. 목에 이렇게 떼고 하든지. 네. 나중에 이거 올라오면 들어보세요. 네. 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아, 죄송해요. 콘서트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 네. 어, 제 책임 나오는데. 책임 나오면 이게 마이크를 떼야 아, 안 떼요. 에취. 아 그거는. 재채기가 어, 아, 어떤 기침이 난 적이 있었어. 아, 네. 맞아, 아 이게 맞아. 손을 어쩔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채기 할 때. 그렇죠. 약간 애취 이렇게 되는. 네, 네. 부르 다가 나온 거예요. 대요, 대요 다시. 오늘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빼죠.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아, 어.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2년이었나? 왜 이렇게 악취해? 한 번 번이든 두 번이든 다들 야 너무 좋네요. 솔직하시고 숨기지 못하는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송지현님께서 아 네 분 목소리 하나 하나 너무 특색 있고 조화로워요. 조당 아 고맙당 고맙당 정말 너무 좋아요. 예. 또 손화진님께서 이번 콘서트에 함성 가능해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라고. 아유, 아, 또 오시는 분이시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두 번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시네요. 아, 그분이네. 아, 네. 아니 저희도 진짜 기대되고 설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꽉 차 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그쵸. 그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연말 때 하셨을 땐 또 예. 그쵸. 차라리 리허설이면 그냥 리허설인 건데 네. 관객들이 막 있는데 몇백 명이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살짝 이번에는 호흡이 조금 편한 마스크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더 챙겨 오셔도 그다음에 이제 뭐 공연 보시기 전에 이게 저녁 시간이 하니까 뭐 식사하시고 오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또 예. 예, 양치 꼭 하시고 왜냐면 본인이 막 함성 지르다가 아~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기절할 네. 수도 있잖아요. 기절할 수도 있죠. 그쵸. 냄새 예, 그쵸. 그쵸. 식사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껌, 네. 네. 껌, 네. 껌, 껌, 네. 껌도 좋다. 네. 껌. 아니면 뭐 가글 이렇게 가글 아, 가글 좋네요.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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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색소 없는 걸로 뭐 별걸 다 얘기해요. 디테일. 예. 네. 또 1282님께서 콘서트장에서 신나는 노래도 해주나요? 하셨는데 아 그럼요. 아까 또 뛰는 무대가 있을 거라고. 뛰는 무대도 있고 신나는 무대도 있고 또 화끈한 무대도 있고 이야 다양한 무대들이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콘서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발라드 부르면서 뜁니다. 신나는 노래는 없음. 일단 뛰면 되니까 아, 그렇지. 높이 그쵸? 뛰어야죠. 높이 네, 네. 좋습니다. 미쳐버려. 아까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께 6월 19일 일요일 카페 6월 공연 티켓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당첨자는 우리 방송 끝나고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10시 이후에 확인해주세요. 혹시 당첨이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매! 네, 예매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네 예매를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예매 하나 네. 후회요 안 하실 거고 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아, 또 시간이 아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오늘 또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올 네. 때마다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저 너무 네.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도 편하게 네네. 저희가 사실 선배긴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희도 멘트 시장상 만나면 해피니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뭐야 또 느끼하게 느끼하게는 안 했죠. 근데 이 정도는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네. 아주 센스가 좋았어요. 맞아 맞아. 네. 근데 맞아. 네. 진짜 너무 좋았고 네. 저 문득 이렇게 대본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 녹음을 했었던 방송이 영스트리트였어요. 아 진짜요? 맞죠. 근데 맞아, 클릭비의 우와. 영스트리트였는데. 맞아요. 맞네.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맞네. 갑자기 추억이 돋았습니다. 영스트리트 2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2003년에요. 와. 맞아. 그처럼 소름. 너무 완전히 그냥 처음으로 네. 방송이란 걸 하는 거니까 뭐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엄청 떨렸어요. 그때 네. 라디오인데 무대 의상 입고 와서 막 풀 메이크업 하고 갖춰야 되니까 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저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컨셉이 웃지 않고 말 없고 뭔지 알아요. 네, 그런 컨셉이어서 맞아요. 카리스마 컨셉으로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아, 추억 돋네요. 네. 아니 우리 강현숙님께서 네. 우리 팀 과장님께서 회식으로 예매해 주신대요. 야호! 우와. 지금 야근 중에 듣거든요. 야호! 야! 와 멋있다. 요새는 이렇게 꼭 막 고깃집 가고 소주 마시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문화생활 같이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맞아, 많대요. 맞아. 진짜 왜냐면 많이 하지 못했고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문화생활 좋죠. 너무 재밌어. 와 근데 과장님 센스 장난 아니시다.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0905님께서 라디오가 네. 이래서 좋네요. 코로나로 공연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노을 공연 소식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11월에 이어서 또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함께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공연 카페 6월 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을 선배님들 보내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3부 끝곡으로는 노을 선배님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듣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